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예윤입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이의 뒷모습을 볼 때 우리는 든든함을 느끼죠. 하지만 그 사람의 앞모습을 볼 용기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앞모습은 어떨까요?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먼저 희망을 찾아내 기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통받고 또 먼저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들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멘토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스타 강사로서 타인을 이끌며 살아온 20년을 이번 신간 살아있는 뜨거움에 풀어낸 김미경 작가입니다. 잠시 후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그녀의 단단한 삶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원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땀 흘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뭔가 성취감을 느낄 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이 가장 뜨거워지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의 삶의 이유 들어봤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끼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김미경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미경 작가 모셨는데요. 대표, 원장, 또 강사. 이 자리에 지금 작가라는 그 위치에 오셨어요. 네, 평소에 책으로 소통하는 것과 또 강연으로 소통하는 것 어떤 게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책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가슴 깊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내 안에 뭐가 있을까를 막 이렇게 헤치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코 막고 다이빙해서 물 밑에 내려가서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에 따라서 많이 건져갖고 오는 느낌인데, 반해서 이제 말은 그렇게 걷어 올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 귀에 잘 들릴 만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보통 책 한 권이 강의로 하면 2시간이면 다 소요돼요. 책 한 권에 300페이지 컨텐츠가 2시간이면 다 함축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책을 압축한 게 강연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어차피 둘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갖는 느낌은 그래요. 네. 이 앞서 사람들이 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김미경 작가께서는 언제 가장 살아있는 그 뜨거움을 느끼시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은 내기라도 해서 이겼을 때 이런 살아있는 뜨거움을 느끼는데 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왜 내 존재가 상승될 때 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막 그래 잘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야단칠 때도 많지만 그렇게 막 우리 왜 못했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본인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되게 기특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러신가요? 아, 그럴 때 많죠. 그쵸, 막 그럴 때는 왜 내 스스로 막 야, 잘했어 잘했어 야, 잘 견뎠어 뭐 그 정도만 한 거야 막 이럴 때, 그럴 때가 정말 내가 기특할 때가 살아야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게 일단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전선에 딱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대견한 순간들이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항상 왜 나한테 그렇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현실적 순간들을 그 모멘텀이 탁탁 있어야지 그러지. 이렇게 좀 늘어져 있으면은 기특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가장 최근에는 살아있다고 느껴본 그 기분을 받아보신 적이 언제일까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작년 11월에 강연회를 했어요. 정말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했는데 거의 1700석 좌석이고 거의 1년 만에 하는 강연이었어요. 과연 이분들이 올까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또 무료도 아니고 유료 강연이었었는데, 제가 그 지금 이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을 내기 전, 저는 항상 책을 내기 전 이 콘텐츠가 청중과 충분히 소통될 만한가를 강연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몇 번을 거쳐요. 근데 그때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나가는데 청중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데 정말 막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구두 위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 지금도 떠올려고 그러잖아. 나는 형처럼 해주셨어. 뭐랄까. 아, 그, 청중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는 울 때 많아요, 저. 선생님 프로필을 보고 참 놀랐는데, 원래 음대를 나오셨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20대 때 이미 피아노 학원을 아주 훌륭하게 이 경영을 하셨고,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갑자기 강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그 내가 가장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가장 충만할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굳은 일인데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거 있죠. 뭐 이번에 뭐 학교에서 이런 행사 주최해서 누가 해볼 사람 그러면 아 저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겠다 그러면 무조건 손을 들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을 때 그 존재의 충만감이 없는 거예요. 뭐 학원도 학생 가르치고 뭐 돈도 벌고 좋은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있을 거야 하던 중 우연하게 제가 학원 경영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학원 사례 발표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요게 직업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를 제가 생각했죠. 그리고 그 작은 단서 하나를 갖고 한 2년간 매달린 거예요. 방법을 찾아나가고, 테스트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29살 때부터 그 과정을 겪어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또 책에서 보면 존재의 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내가 먹는 나이랑은 또 다른 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꿈 나이보다 존재 나이가 더 느리게 먹는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죠? 그 존재 나이라는 걸 제가 아까 왜 그 말씀 우리 같이 나눈 거에 의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저는요 항상 뭔가 내 안에 또 다른 귀신 같은 나와 동행하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20대부터.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일어나 빨리 공부해. 아니면 너 그러면 되니. 그리고 야단치는 나를 칭찬해주는 나 또 다른 나와 함께 늘 동행한 느낌이었었는데 보니까 20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20살은 돼야 20대의 남자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답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25살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존재는 5살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 얘가 대답을 못해요. 야,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내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내가 못하면 야, 내가 너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아무 결정도 못 내려요. 그럼 주위에 친구가 야, 해, 괜찮아. 그러면 결혼한다. 야, 이 직장 내가 계속 다녀야 되니? 이런 대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에 굉장히 큰 불행이나 아픔이 왔을 때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50먹은 존재가 내 안에 있어야 내 밖에 있는 존재의 50먹은 김미경이 견딜 수 있어요. 나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안에 있는 애가 더 떼를 부리는 거예요. 너 그래서 어쩔래? 너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 이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달리 방법이 없어. 이건 좌절이고 죽음밖에 없어. 그러면요. 저 어린 존재한테 육체의 내가 끌러 내려가요. 내 나이만큼 내 안에 50먹은 존재가 있어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보통 뭐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젊은 컴플렉스라고 할 만큼 뭐 늙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면 다들 너무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 좋은 것이 그 세월이 그냥 선물처럼 주는 뭐 삶의 어떤 현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이 젊은 컴플렉스 때문에 다 놓치고 현대인들이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 존재 나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하라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이 책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까 꿈이 이제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미 되셨어요. 그리고 한국 최고의 뭐 국민 강사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강사 이후의 꿈은 무엇인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혹시 정치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앞으로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지금 강사 다음에 꿈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 강사라는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22년간 동행해온 이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고동락해온 이 직업을 절대 버리고 싶거나 얘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저는 강의하고 그 다음날 죽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데 이제 장소에 대한 그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강사라는 직업은 22년간 지금까지 성숙해와도 다 못 컸으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오래 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죽기 전날은 제가 뭘 깨달을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오래 살아야겠어요. 왜 아까 늙어가는 것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건 정말 신의 서비스 거거든요. 나이 안 들어가면 정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신의 서비스가 오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90대면 야, 뭘 깨달을까? 그 나이에 걸맞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강사로 끝까지. 근데 이 공간은 좀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국뿐이 아니라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테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테드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또는 유럽, 미국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부터 생각했던 K-POP이 된다라는 건 K-스토리도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지난 50년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 이걸 내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간 이동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네. 너무 기대되는데. 네, 저희도 정말 김유경 작가님께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시민들도 궁금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멘토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유경 작가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이 책 중간중간 보니까 네. 어린 시절부터 말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이게 타고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타고나신 건가요? 저는 그냥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 이런 걸 말로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되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걸 서서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가장 스피치를 잘하려면 뭐 이렇게 이 스탠딩 스피치 말이에요. 서서 말하는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앉아서 말하는 걸 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피치 할 때 초기에 연습했던 제일 좋은 방식은 그냥 이렇게 집에서 되게 편안하게 앉아갖고요. 그냥 강의 내용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앞에 누구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성, 그 느낌, 그 톤 그대로 서서 얘기하면 제일 좋은 스피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할 땐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일어서면은 긴장해서 오늘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고 읽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들리는 말은 말처럼 말해야 잘 들려요. 숙녀분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숙녀는 뭐 아는 말이요. 아주머니죠. 김미경은 끼와 깡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그 세간의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뭐 아까 앞서 그 화면에서도 어떤 젊은 분이 물었는데 멘토란 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사실 멘토는 거의 정말 힘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실은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에서 내가 느끼고 한 것들을 제가 털어놓고 얘기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긴 이름들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뭐 국민 강사니 멘토니 근데 사실은 만약에 누가 멘토라고 부르면 어떠시겠어요? 좀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 나만 그런가 그러고 내가 다 물어봤더니 다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정말 영향을 준 몇 명의 스승이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그분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 멘토세요. 제 스승이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분들은
무엇인가 줘야 되는가 보다라고 굉장히 긴장하고 나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 100% 다 내 모든 인생의 그 요소를 그분이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는 왜 그러잖아요. 그 마치 아 저분은 정말 그 따뜻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분은 공부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어. 야 저분은 통찰이 기가 막혀. 저분은 어쩜 그렇게 마음이 즉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 비움의 근거는 도대체 뭐야? 그래서 왜 그냥 다 펼쳐놓고 나면 내가 가진 요 내가 정말 담고 싶은 요소를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가서 제 스승입니다 하는 순간 이분은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람들이 멘토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전혀 누군가의 멘토가 될 만한 모든 걸 담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대로의 인생을 그냥 타박타박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 뒷공문에서 나온 제 얘기나 뭐 어떤 제 삶의 자세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가져가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책 얘기를 하자면요. 네. 이 책을 보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책을 보면 뭐 좋은 육아서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애는 그러니까 부모를 애는 원래 속삭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 걱정 마세요. 제가 할 게 공부밖에 더 있으니까 공부나 해야죠. 막, 아, 대학 엄마 어디 원해요? 어디 대학? 거기 당연히 들어가 드려야죠. 이거 어떻게 키워요?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착한 애는 못 키우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착한 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막 그걸 내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속썩이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커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노래 생각했냐면 사실 나도 미숙해요.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서 엄마 노래 처음 해보는 거라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리숙했고요. 우리 애들도 자식 노래 처음 하는 거라 걔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두 사람들끼리 부딪히니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날 용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원래 자식이 용서를 안 하면요 부모 자식 관계는 유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서른 살 더 먹은 사람이 나쁜 짓 더 많이 하지. 서른 살 더 어린 애가 나쁜 짓 해봤자 뭐 학원 안 가는 집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상처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용서할 때가 많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 엄마니까 덮자. 그래서 난 애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내 스승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애들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정말 애를 낳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가 여쭤보는 것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뭐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좋은 에너지와 이 느낌을 저희가 고스란히 다 받는다는 느낌이 저도 드는데 저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그런 그 그야말로 후련후련한 그 말씀을 하실 만큼 인생도 그렇게 사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자신만의 숙제가 있다면 이제 꼭 네. 풀고 싶은 인생의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답게 사는 거요. 정말 평생의 숙제예요. 뭐가 나다운 건가? 김미경이 누군가?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야?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매일매일 물어요. 왜 정말 제가 이 책의 서두에 쓴 게 우리는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만난다. 사는 게 다 연습이다. 잘 모르겠다 나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가장 그 매일매일 생각해요. 저는 나답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옳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가?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가는 게 옳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가장 옳고 나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아침마다 질문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힘든 숙제거든요. 근데 그거 풀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간다면 나는 누구인가 숙제 끝까지 풀다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숙제죠, 뭐. 네.
네, 타인의 숙제만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나 다 숙제가 있나 봅니다. 네, 작가님 그 숙제가 해결되면 저희 TV책방 북소리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한글 비석길에 위치한 노원 어린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2003년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 도서관이 바로 이곳인데요. 2011년에는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 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무척 크죠. 그래서 노원 어린이 도서관에는 어머니 모임이 많다고 합니다.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이제 끝으로 기다리다. 저희 노원 동아에 있는 어른은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고 책 읽어주기, 또 뭐 앤이야기 들려주기, 그리고 책 보내기 사업, 그리고 책 전시회 등 다양한 어린이 책문화 활동을 벌이는 곳입니다. 특별히 노원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학부모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하네요. 저희 큰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좀 책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받으면서 엄마가 변해야 아이도 변하니까. 지금은 성공이니 실패니 말씀을 드리자니. 오늘은 제4기가 출범하는 날. 항상 개강일에는 특별히 관장님이 직접 어머니들 앞에 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만 읽지 않고 놀기도 하고 노래도 있고 미술도 있고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서관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모든 활동은 결국은 책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한 후에 관심을 갖고 책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죠. 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아름다운 책이라고 네, 프랑스 작가 클로드 부종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책은 뭐고 책은 어떠해야 되고 책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도움이 돼? 라는 얘기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고민을 하신다던가 궁금증이 있는 분은 정말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책 읽기 전에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찾아간 노원 어린이 도서관은 공유와 소통이라는 도서관 목표에 맞게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이첼 카슨, 환경운동의 역사이자 현재입니다. 이 책은 해양생물학자이자 현대환경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첼 카슨의 전기입니다. 올해는 레이첼 카슨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거일인 4월 14일을 기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1962년에 발표한 침묵의 봄은 인류에게 있어 환경의 역사를 바꾼 책으로 꼽힙니다.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합성 살충제를 엄청난 기세로 제조하고 사용하던 1950년대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화학물질의 대량 생산, 대량 살포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살충제, DDT였는데요. 왜냐하면 발진티부스, 말라리아와 같은 인간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DDT는 처음에는 매우 안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어류, 조류, 야생동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경고하는 조사 보고가 잇따랐는데요.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을 통해 생물학자로서 DDT를 비롯한 화학 살충제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결국 침묵의 봄이 촉발한 환경오염 논쟁은 미국에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으로
마침내 1992년 리우 회담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레이첼 카슨에 관한 전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7년 린다 니어가 쓴 레이첼 카슨 평전도 있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으로 카슨의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치밀하고 밀도 있는 전기입니다. 반면 카슨 서거 50주년을 기념해 최근 번역 출간된 윌리엄 사우드의 책은 리어의 평전과 달리 시간 흐름에 따른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시종, 보존주의 시대를 살면서 환경주의를 잉태한 삶이라는 창을 통해 카슨을 조명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섬세함이 돋보이지만 나열적이고 다소 평면적인 리어의 평전과 과감한 생략과 집중을 통해 입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글을 전개하는 사우더의 평전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독서가 될 것입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레이첼 카슨 환경운동의 역사이자 현재입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왕릉 죽은 왕들의 궁전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왕릉과 관련한 능지, 비문, 의궤, 능행 반차도 등의 고문헌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또한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인 현룡원행차했을 때의 의례 절차를 기록한 원행을묘성리의궤, 국왕이 왕릉행차할 때의 행사를 그린 능행반차전도 등 관련 고문헌 25종 129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소형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14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중소형 서점이며 선정된 신규 서점은 당 문화활동 시설 지원비를 받아 저자 초청 강연회, 독서 토론회, 신앙송대회, 지자체 및 지역 독서 동아리와 연계한 문화행사 등 다양한 독서 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가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책의 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대표자와 저명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세계책의 수도 추진위원회 위원 30여 명을 유촉했습니다. 추후 세계책의 수도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모저모였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뜨거움이란 책을 통해 김희경 멘토의 인간적인 면을 알 수 있었는데요. 멘토란 멀리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